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세금 포탈 수사에 나선 검찰이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 최대 규모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검은 돈을 찾아냈습니다. 네, 검찰이 지역 내 대형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설 태세입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부산 최대 유흥주점인 한 대형 룸살롱입니다. 접대부 등 종업원만 300명에 룸 56개를 운영하는데 한 번에 200명 넘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. 검찰은 밤샘 영업으로 많을 땐 하루 최대 매출이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3년 동안 무려 5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은 1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 8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손님들이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로 이체한 술값을 매출에서 빼는 방법을 썼습니다. 또 양주를 적게 매입해 적게 판 것처럼 꾸며 매출액을 낮췄습니다. 실제 자기들이 매일 한 1개표를 매일매일 폐기하고 비밀 장소에서 허위 그 매출표를 작성한 다음 그거를 세무서에 갖다 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건. 수백억 원대의 검은 돈 실체를 확인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중소 룸살롱을 포함하면 업계의 지하경제 규모는 연 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.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룸살롱 실제업주 황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주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